잡것들. 하찮고 천박하고 세상에 없어도 그만인 것들. 우리는 잡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하지만 잡것들이 없는 세상이란 얼마나 팍팍한 것일지 생각해 볼까요? 우선 떠오르는 것이 잡지. 잡지가 없다면 참 여러 사람 머리에 쥐날 겁니다. 100번 봐도 뭔 소린지 모를 어려운 책만 있다면 학자들이야 그럭저럭 견딜만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뭘 읽어야 할까요? 잡화가 없다면 공간이 얼마나 허전하고 삭막할까요? 잡념이 없다면 해탈은 있을까요? 잡념은 해탈의 씨앗이라 했으니 잡념이 없으면 해탈도 없게 됩니다. 잡된 것, 잡스러운 것이 필요한 이유들입니다. 우리는 지금부터 그 누구로부터도 따뜻한 눈길 한번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자라고 있는 잡초 그리고 잡초를 닮은 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. 이른 아침 농부의 마음이 급합니다. 농부가 논만 일 나가는 거야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일이죠. 논밭이 발이 달려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서두른 기색이 역력합니다. 논만 일 나가는 건 아닌 듯하네요. 아, 빈집털이 갑니다. 빈집털이라? 잘 모르겠습니다.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. 운전대를 잡고 있는 황대권. 그는 부모님이 주신 황대권이라는 이름보다는 잡초 때문에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가 쓴 몇 권의 유명한 책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60년 살아온 삶이 잡초의 길을 닮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법도 잡초에게서 얻어들인 것이니 궁합치고는 참 잘 맞는 궁합입니다. 자, 한번 털어볼까나. 쇠락해가는 빈집. 야, 여기는 아주 별천지네, 별천지. 네, 오늘의 목적지입니다. 같은 거. 주인이 떠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집은 주저앉기 일보 직전입니다. 요거 요거 큰 거. 이곳에 살았을 어떤 가족의 웃음과 한숨은 먼지에 덮여 흔적을 찾을 길 없고 아마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함께 데려가기엔 너무 낡고 촌스럽고 짐스러워 가재도구들은 남겨두고 떠나야 했겠죠. 옛 주인의 따뜻한 체온을 거리다 지친 듯 그러시며 옷가지들이 무기력하게 뒹굴고 있습니다. 이거는 쓸만하다. 우리 저 그러지 않나 좀. 오늘 그의 목표물은 이것들입니다. 빈집털이 가면은 첫째로 가슴이 아련해요. 아 여기서 결국 끝까지 살지 못하고 떠났구나. 그래서 그분들이 남겨놓은 물건들을 보면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다시 주워다가 그분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그 물건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. 제가 재활용해서 다시 쓰는 겁니다.
편안한 좀살림인데다가 대부분은 고물상들이 한번 훑고 간 자리라 눈에 띄는 물건은 많지 않습니다. 아, 포트. 어마. 하지만 자세히 뒤지다 보면 쏠쏠하게 챙겨올 때가 많습니다. 이거 내리면은 지붕이 무너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. 빈집 털이에는 종종 이렇게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. 된다 된다. 됐어. 병아리들, 강아지들, 그리고 강아지 같은 아이들이 뛰놀았을 마당. 여기 언제 사람이 살았냐는 듯 마당엔 잡초만 무성합니다. 이 땅의 원주민인 잡초가 인간에게 잠시 빌려주었던 자신의 땅으로 귀환한 거죠. 황대원의 삶도 저 집과 마당을 그리고 마당에서 자라는 잡초를 꼭 닮아 있습니다. 젊었을 적 그는 우리나라 에리트들이 걷는 주류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. 경복고등학교, 서울대학교, 미국 유학, 그야말로 에리트 코스를 달리고 있었던 거죠.